2015년, 2016년 상무 소속으로 퓨처스 리그를 제패하며 한국 프로야구를 이끌어갈 좌타 거포로 각광받던 한동민. 한동민 선수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29홈런, 41홈런을 기록하며 그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2018 한국 시리즈의 마무리를 장식한 역전 홈런 등으로 한동민 선수의 거포라는 타이틀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 타이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과 2020년의 부진은 한동민 선수가 한유섬 선수로, 그리고 거포 한동민 선수가 거포였던 한유섬 선수로 불리는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한유섬 선수는 2019년 부진 당시 공인구 파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는데요. 당시 KBO는 역대 최악의 타고 투자가 지속되던 중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구의 반발력을 조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동민 선수의 타율은 1푼 9리, 장타율은 0.205, 그리고 홈런은 무려 29개가 줄어든 12개. 이로 인해 공인구가 바뀌니 치지도 못한다는 조롱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한유섬 선수가 자신의 약점이었던 바깥쪽 코스 공략을 위해 밀어치기 위한 타격폼으로 수정하면서 고관절 부상이 발생, 결국 장타 감소로 이어졌단 반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치부심했던 2020년 시즌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꺼내들 시점에 부상으로 전력 이탈, 복귀 이후에는 부진을 면치 못하다 다시금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고무적인 부분은 부상으로 제대로 뛰지 못했음에도 홈런은 15개로 증가했고 장타율도 다시금 5할을 넘기면서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 시즌 부진한 모습은 있었지만 한유섬 선수는 2년 만에 30홈런 고지에 다시금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홈런 31개, 장타율 0.534로 리그 탑5에 들어서면서 리그 최고의 좌타 거포가 돌아왔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유섬 선수의 부활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21 시즌 초반 한유섬 선수는 자신의 본래 타격폼인 레그킥 타격이 아닌 땅바닥을 발가락으로 찍는 토탭 타격폼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원영 감독의 소극적인 타격이 아닌 적극적인 타격을 하라는 주문에 한유섬 선수는 본인의 본래 타격폼으로 타격을 했고 다시금 시원한 장타를 펑펑 터뜨리며 장점을 회복했습니다. 2021 시즌 종료 후 랜더스는 에이스 박종훈, 문승원 선수를 장기 계약으로 잡으면서 스토브 리그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FA를 앞두고 있던 두 선수의 계약 소식에 모두의 시선은 마지막 남은 FA 예정자 한유섬 선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팬들에게 낭만 그 자체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유섬 선수가 5년 60억에 SSG 잔류를 선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유섬 선수는 SSG에서 한 번 더 우승하고 싶었다는 말로 팬들에게 뭉클한 소감을 남기며 엄청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었습니다. 2021 시즌은 지나갔고 이제 5년 동안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유섬 선수는 지난 시즌 드디어 벗어난 부진을 넘어서 2018년을 뛰어넘는 또 한 번의 커리어 하이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얼마 남지 않은 정규 시즌이 벌써 기다려집니다.